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피하였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또 그에게 닥친 것이죠. 정말 다윗은 어렵고 힘든 피곤한 인생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인생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웠고 또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또 도망다니며 또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오늘 시편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며 또 이렇게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한다고 하죠.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함은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의 둥지를 튼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힘을 찾아가고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너가 하나님께만 피한다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의지하는 많은 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댈 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좀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 가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기댈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신다고 방패 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은 비웃고 어리석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예배하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힘씁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밤낮 교회 가서 산다고 무슨 일이 해결이나 될 것 같으냐?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지금 내 삶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낫다. 하여튼 별의별 말들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밥만 아니라 떡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런 예배와 봉사 이런 삶이 참다운 신과 회복과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받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비웃듯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께 피하였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지금 다윗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 것이죠. 1,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런 아주 그냥 터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어둠 이런 모습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물음이기도 해요.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나의 산으로 피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윗처럼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왜?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성전이라면 성전으로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당할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아주 그냥 큰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식어졌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 보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고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귀한 삶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사역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일, 정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도 경험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점심 친교를 모든 교인들이 오랜만에 함께 나눴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 생선, 그 비린내난 생선 또 다 다듬고 그 준비하느라고 또 오랜 시간 걸렸고 많이 힘도 들었고 주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은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또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행복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면서 그분들의 그렇게 봉사하셨던 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정말 밝아지는 것을, 그리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렇게 은혜로 그 얼굴이 기쁘고 환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었잖아요. 정말 은혜로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날마다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며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기쁨과 평안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